일부 동의서가 미제출된 상황이긴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99.27% 국민의힘은 8명이 미제출된 거죠. 8.16%. 예. 그러니까 가족 동의서가 제출 안 된 게 8명이다 이런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일부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 2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수시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청 접수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조사 착수 및 대상, 범위, 방식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의원 및 가족 총 435명 중 427명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일부 동의서가 미제출된 상황이긴 하나 제출률이 98.2%로 더불어민주당의 제출률 99.3%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조사 범위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아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조사 대상, 조사 범위, 조사 방법 등은 앞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 좀비속 등 총 427명입니다. 참고로 최근 국민의힘으로 소속을 변경한 홍준표 의원과 그 가족 등 총 5명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과 조사 결과 발표 시에 국민의힘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최근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보유 내역 전체입니다. 조사 방법 역시 지난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부동산 보유,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서면 조사, 현지 실태 조사,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 요청 등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조사 기간은 6월 29일부터 한 달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되 법령 위반 의혹이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경중을 고려치 않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비공개로 신속하게 송부하고 국민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거래 조사 범위와 조사 결과에 여야 공정성 확보와 동일한 잣대의 적용을 위하여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의원 및 가족들은 10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모두 가족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뭐 1.1% 양당 1.11% 나는 거는 뭐 저희들이 해석해 보면 되는 거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1.1%가 좀 부족한데요. 민주당의 조치는 그렇다면은 공평하고 또 그리고 합리적이었는가는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송 대표님께서 초기에 그냥 전격적으로 발표하신 어떤 징계안 또는 그런 대안이었지만은 또 실제 적용을 보면은 또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했지 합리적인 표현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결코 민주당보다 덜 엄하게 가진 않을 것이다.